저기요, 그거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. 아니 저기요, 저 거기 위에 그렇게 핥아먹는 거 아니라고요. 여기 사이에다가 이빨을 넣고 앙앙 씹어야지. 그래야 치약이 나와. 뭉치야, 그렇게 하면 양치가 되겠어? 엄마가 칫솔을 사준 이유가 뭐야? 어 그래, 그렇게 씹는 거. 진짜 여기 사이에 봐봐, 이거 봐. 여기. 치약 나왔지, 치약. 어 그래 그래, 이렇게 씹어. 씹어 씹어. 그렇지. 아니 아니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씹으라고. 여기 옆에 나왔잖아, 치약이. 꽁치야. 꽁치야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여기, 여기 치약이 나왔는데, 이걸 못 봐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치약, 그래. 따뜻 하고 싶어? 따뜻 여기 있잖아. 따뜻야, 너도 칫솔질 좀 해. 안 그러면, 너 내가 칫솔질 같이 시킬, 칫솔질 내가 따로 시킬 거야, 따뜻. 자, 따뜻야. 옳지. 칫솔질 안 하면 엄마가 양치 시킨다, 타투. 어? 타투야? 아, 이거 그냥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앙앙 하라고. 너는 왜 칫솔질 안 하는? 야, 칫솔 그렇게 품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. 칫솔 그렇게 품고 있는 거 아니고 이걸로 이거 앙앙 물어야지, 타투야. 아트야, 양치질 좀 해. 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. 아니 거기를 핥아먹는 게 아니라고. 스트레스 받네. 원래 이거 칫솔 이렇게 못 쓰나? 아 진짜 치약 맨날 핥아먹기만 하고 칫솔질은 하지도 않고. 너희들 조만간 엄마가 양치시킬 거야. 엄마 화났어.